네, 안 됐어. 이름이 두 개. 닫힌 구간. 연하고 이파이. 교육청 기출 문제네, 그냥.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란다. 이런 게 나온대, 모의고사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자, 요, 지금, 범위에서, 지금, 거기 어디야? 사인스 빼기 x, 코사인 x 빼기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도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인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꼴 0. 해서, 우리는 이제, 이항시키겠지? K. 이렇게 해서. 교통 계수식을 찾을 때는 항상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모르는 미수가 있는 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고, 내가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K를 움직여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얘기, 교통 계수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 실근의 계수가 두 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y는 이 그래프하고 y는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인 k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 나는 fx를 보라볼까. sin x 빼기 x cosin x라고 그러자. 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잖아. cosin x 미분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cosin x. 그죠? 미분하고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그대로 두고 미분이니까 플러스 x sin x네. 결국에는 이것이 x sin x가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x에서 0이 되지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 여기에서 sin x가 0 되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야. 그죠? sin x가 0하고 2파이에서 0 되는 값이 파이 된다. 그죠? 하나. 그래서 f'에 이거 잠깐만. x, 오케이. f'에, f' 파이는 0. 요것만 잡으면 되겠군요,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일단은 0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냐를 따지니까 0 넣으면 0이고 0이네. 0.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in x의 범위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제 증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에서 만들면 되는 거고, 파이. 파이 있고 여기 파이가 있다. 그러면 파이에서 지금 뭘 가지냐면은 극대값을 가지겠네요. 그죠? 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 여기에서 2파이 때 함수값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2파이 때 0이고, 여기 2파이 때 여기 2파이 넣으면은 내가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있고, 요점 지나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 라는 설명이 됐나? 그러면 파이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였죠? 파이 넣으면 0이고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파이겠네. 여기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y는 fx와 y는 k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는 뭐가 돼요?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냐면 여기 이 값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 파이보다는 어떻게 작아야 된다. 그거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따라서 기역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기역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k의 범위는 범위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고 뭐야? 틀려도 된 것 같은데? 야? 갔다 올게. 일단은 요
요렇게 잡아주면 되고, 정수값 찾아야 되니까 되는 게 0, 1, 2, 3, 빨리 되나?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사이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정수 K는? K는 0, 1, 2, 3까지 그죠? 합을 구했으니까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6이 더하게 되죠. 됐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초점의 개수를 찾는 문제는 그래프 그려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얘 좀 넣거든요. 얘네랑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7번 문제.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gx가 이제 k의 2의 마이너스 x. 자, 여기에 대해서 x가 0보다 클 때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fx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gx인데 지금 fx가 gx보다 크도록 만드는 그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돼 있는데 그러면 fx가 5로 잡으면 되겠죠? gx x가 0보다 크다 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k의 2의 x가 된다 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x인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뭐가 문제냐면 k가 문제인 거야. 그죠? k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 ex 곱하면 된다고. 근데 ex는 양수잖아. 이제 ex 양수. 이므로 양변에다가 ex를 곱해버리면 얘가 e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k가 된다. 요걸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랑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게 같단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요거를 또 다시 fx로 두겠지. fx를 이제 e의 x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 하자. x가 0보다 큰 부분에만 그리면 된다는 것을 딱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주면 e의 x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그 다음 얘 그대로 두고 얘 2분하니까 2x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e의 x고 이것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실존체에서 양수, 얘가 실존체에서 양수니까 얘는 실존체에서 0보다 큰 거야. 눈에 이해돼요? 계산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지? 이렇게 되겠네. fx 썼나 문제에서 혹시. hx다. fx, gx 써서 hx를 잡아야 됩니다. h'x라고 잡아서 정리하리라. 그러면 이제 h'x는 x가 0보다 크다 해서 h'x가 0보다 크다. 아? 항상 성립으로. 성립함으로, x, h, 0보다 크다. 해서, hx는 증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행 무한대로 가는 것도 빠질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면 이거 다 큰 부분만 따지는 거니까. ex가 있으니까 원래 음행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 양의 모드로 어차피 양수는 쭉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야. x축 y축 y축 원점이고, 자 옆나왔을 때 함수값이 뭐냐면 0이고 2가 된다, 그죠? 그러면 1, 2가 되니까 요 점이라는 거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지, 그죠? x가 0보다 크다니까. 그 여기서 먼저 계속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예. 네. 그러면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k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얘 이쪽에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겠네. 2가 딱 돼서 상관없잖아. 여기 딱 돼서. 요거 큰 값에는 더 커질 거니까. 이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우리가 답을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이 나요. 기억이. 항상 선이 x가 0보다 크다 해서. 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하려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되 따라서 k의 최대값은 2 된다 이렇게 보면 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209번. 자, 209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것도 교육청 기출 문제네. 교육청 기출 문제가 있는데 많이 나온 거라고 보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 거의 도함수 활용하면 적분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하고 B를 지나는 4분원이 있다. 그치? 원을 내등분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있는 거고, 점 P가 지금 매초, 1의 매초 A에서 출발해서 AB를, 호 AB를 따라가지고 점 B를 향해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때 우리가 선분 OP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B와 만나는 점 Q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점 P가 X 점 P의 X 좌표가 5분의 4일 때인 순간 점 Q의 속도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Q의 시간에 대한 Q의 그 Q의 좌표를 찾아야겠지, 일단은. 그래서 보시면, 이걸 잘 봐야 돼. 일단은 T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A고, 여기 B고. 여기에 이렇게 P가 있고, 이렇게 선전결에서 여기가 Q가 있는 거야. Q 있고. 요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여기 1이고,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 봐봐. 내가 1초 동안 그러면, 1초 동안 1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맞나? 그럼 1초 동안 1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3까지 길이가 뭐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요거 타고 움직였으니까. 2초 동안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2초에서 P가, 그, 2초일 때의 P의 위치가 이 길이가 5인 점이 된다는 얘기야. 2인 점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이거? 여기를 타고 가니까 1초에 1만큼 움직이니까 1만큼 움직이겠지. 요 길이가. 근데, 선생님, 근데 길이인데 이걸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초에 1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T초 후에 AP의 길이가 얼마 된다? T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T초 후 뭐가 된다고? 선분 호
AP의 B가 T가 된다. 1초에 1이 되고 2초에 2가 되니까 T초에 T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근데 생각해봐봐.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이 Q의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나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 유언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봐봐.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냐? P의 좌표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P의 좌표는 모르고 이 길이만 알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럼 나는 이 길이만 아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각을 알게 되면 뭐가 된다? P의 좌표가 나오지.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아, 피타고라스 삼각피 쓰면 되니까. 오케이? 원에 있는 점은 전부 다 뭘로 나타낸다?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각을 알아내면 P의 좌표가 나온다. 자, 그럼 나는 P의 좌표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P의 좌표가 나오면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나와 있는 거니까 나는 뭘 구할 수 있어? 교수를 찾으면 Q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된다? P의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말. 오케이. 그러면 각 POA POA를 세타라 하면 호 AP가 1 곱하기 세타다 그죠? 호의 길이 R 세타 기억나? R 세타 호의 길이 헐 알겠지가 모르잖아 이거 솔직히 아나? 안 세타 방금 알았나? 아나? 방금 알았나? 와, 대단한 친구들이. 그, 우리 라디안 정의할 때, 라디안을 정의할 때, 1라디안이 뭘 어떻게 정의했어? 아니, 그 각도를 그 60분법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1라디안을 정의를 했잖아. 그 60분법과 관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이가 180도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라디안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 말이야. 1라디안. 1라디안은 이렇게 정의했어. 1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 됐을 때 이 두 개 같을 때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약속했어. 헐 기억날 것 같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기억나? 안 나잖아. 기억나? 안 나잖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지? 수원 리뷰하지 않았나? RPM이라는 책으로. 아, 기억력이 너무 짧아지는데. 이, 그런 걸 이해는 해, 내가. 뭐냐면은, 시험이 끝나고 오면은, 그, 순간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을 다 해가지고 머리 정말 부족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 지워지잖아. 아니, 학교 대신 시험을 실패. 같이 지웠나봐. 그치? 같이 지우지 않고서 이렇게 빨리 잃어버릴 수가 없어. 얘들아, 근데, 이쪽도 설명하면, 아,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아직도 무슨 생각이지? 생각하면 돼. 맞지? 일단 그래. 이렇게 정했어, 우리가. 알겠어? 근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그럼 선생님, 여기 각도가 2라디안이면, 이 각도가 2면, 어떻게 되겠어? R이 몇 개 있겠어? 2R. 두 개 있겠지, 2R이겠지. 3이면 3R이겠지. 세타면 뭐겠어? 1이면 R, 2면 2R, 3이면 3R, 세타면 세타R, 세타R이 뭔데? R 세타라고. 그래서 요거의 길이가 뭐였다고? 이 각도가 세타이고, 그죠? 반지름이 R이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호의 길이가 된다고? R 세타 된다고. 그래, 일단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리고 이제 넓이 구할 때는 이런 거 있지. 원래 2분의 1 R, M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이거. 넓이, 부채꼴의 넓이.
거기까지 죽었다고? 아, 중학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거 알고. 근데 알래. 이거 호행이고, 이거 반지름이고. 어, 근데 이게 L이 지금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R세타라고 했잖아. 그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R 제곱세타잖아. 이렇게. 아, 이미 했잖아. 아, 2분의 R 제곱세타지. 어.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거. 근데 이 L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R세타, L이 R세타잖아, 호행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L에다가 이제 R세타 갖다 놓으면 2분의 R 제곱세타 된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래요!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오케이? 그지? 1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가 뭔데? 세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된다는 얘기가? T. 아! 그러면 나는 이 각도가 T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 말이지. 만약에 문제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뭐야, 1초에 이만큼 움직인다.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얘가 2t가 되겠지. 맞나?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는데? 2t가 되는 거야. 각도가 중심각이 2t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문제 주는 거에 따라 달라.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겁내 많이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 너희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풀려면, 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얘기지. 어마어마하지. 이제 이 책이 마지막 책이잖아, 우리가 수학, 고등학교 수학까지 배우는 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던 건 싹 다 나온다고 봐야지. 근데 제대로 공부해놓지 않고 구멍이 뚫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구멍이 작으면 이런 하게 모르잖아. 뭐가 갖고 찾아갖고 넣으면 되나, 저 머릿속에. 다시 넣으면 되는데. 뭐, 통째로 부엌 이렇게 수건이 하나 걸려 펴있다. 깨야면 되고, 불안하지. 그렇진 않아요. 자, 됐나 일단은 세타가 T. 그럼 P 좌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거든. 원이 있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T니까, 그죠? 여기가 1이잖아.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P의 좌표가 어 코사인 세 코사인 T 콤마 사인 T가 된다. 뭐 있는 거냐? 요 삼각형에서 1 곱하기 코사인, 아, 사인 하면은 y 좌표, 코사인 하면은 x 좌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라. 이해됨? 그래서 p 좌표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 직선 op, 직선 op의 방정식은 y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t다. 예, x. 됐어? 그 다음에 직선 AB의 방정식. 지금 X 플러스 Y 안 1이네, 그죠? 기울기가 1인 거는 두 개 더 있는 값이 어, 숫자가 한 개 되는 거 결정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예, Q의 좌표는 Q라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개의 교점이다. 점 Q는 예, 직선 OP와 직선 AB의 교점이므로 자, 여기서 이제 데이트 연립 방향식으로 풀면 X 플러스 탄젠트 t의 x는 1.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t의 x는 1. x는 1 플러스 탄젠트 t분의 1. 어, 된다는 얘기죠. t의 범위는, 우리가 여기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4까지라고 할게요. 90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왜냐면, 요거 나누는 것 때문에 그래. 나눌 때 이제 0이 될 수 있으니까, 5가 되려고 선생님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잡아놓은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y 좌표는? y 좌표는,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t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Q의 좌표가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 콤마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t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속도니까 x의 좌표가 5분의 4니까 이 값이 5분의 4가 됐을 때 이 값이 t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x 좌표가 5분의 4 일때 1 플러스 탄젠트 t분의 1이 5분의 4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얘가 이제 4 플러스 4 탄젠트 세타 아스틱은 5가 된다 이렇게 만들고 이항시키면 1 되는 거니까 탄젠트 t는 4분의 1인가? 4분의 1 된다 하고 이제 설명해주면 되고. 네. 그러면 탄젠트 값이 4분의 1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써먹으면 된다고. 이 값이 이제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제?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이 값이 정확하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탄젠트 값이 4분의 1이면 알 수 있는 것들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나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위치가 나왔으니까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제? 각각의 속도를 찾아보자 라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까 전에 t 만든 것들, 세타가 t 만든 것들이 나타나네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dx, dt를 찾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탄젠트 미분하니까 시큰트 제곱 t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dy, dt 또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미분하니까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전체 제곱분에 미분하고 그대로니까 시큰트 제곱 t 1 플러스 탄젠트 t 그 다음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빼기 탄젠트 t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시큰트 제곱 t 시큰트 제곱 t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얘를 일단 좀 정리를 해서 적으면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제곱분에 시큰트 제곱 t 제곱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없어지니까 1이가 그냥 요거네 요게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도는 Q의 속도는 뭐 된다고?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시큰트 제곱 t, 콤마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제곱분에 시큰트 제곱 t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탄젠트 t가 나왔으니까 뭘 구할 수 있는 시큰트 제곱 t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다 적었어?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괜찮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t가 4분의 1이었대. 이므로 시큰트 제곱 t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 되니까 1 플러스 16분의 1 되니까 16분의 17 된다는 얘기.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 속도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면 Q의 속도는 1 플러스 한번 좀 해볼게. 가져올게. 안 보이니까 복사 붙여넣기 볼게요.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t니까 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분에 그죠? 마이너스 16분의 17 되고 그 다음에 콤마 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분에 16분의 17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계산, 분모 계산하면 4분의 5잖아, 그죠? 그럼 16분의 25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16은 품목문제 없어지니까 25분의 마이너스 17, 25분의 17 되겠네. 25분에 맞나? 4. 잠깐만요. 1 플러스 타제스티가, 타제스티가 4분의 3지? 타제스티가 4분의 1. 다시 끝으로 16분의 4분의 1이 아니야? 4분의 1이 아니야? 5분의 4일 때 X좌표가 4 플러스 4대니까 당신은 5에서 시각키 왜 틀렸죠? 4분의 3이 어디지? 5분의 3 뭐 그대로 보고 요거 계산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P의 X좌표가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5분의 4 되는 게 아니고 코사인 T가 5분의 4 되지. 아씨 한참 보니까 문제를 다시 아무 봐도 내게 맞는데 싶어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지금 P의 X좌표가 그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T가 5분의 4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T가 5분의 4면 사인 탄젠트하고 하자. 여기가 뭐 t라고 잡으면 되겠고 얘가 5분의 4잖아 그죠? 그럼 여기 얼마야? 3이겠네 그죠? 그럼 사인 t가 사인 t가 5분의 3 탄젠트 t가 4분의 3 이 되겠네. 오케이? 그렇네. 사이 나머지 다 그대로고 저거 고치고 맨 마지막에 계산만 돌리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얘도 적을 필요 없고요. 그죠?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맨 마지막 거. 그럼 지금 탄젠트 t가 4분의 3분의 4에요. 4분의 3에요. 4분의 3이었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분의. 그죠? 시크트인데 시크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이 지금 4분의 5니까 5분의 4니까 4분의 5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인데 16분의 25 되네. 1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분의 16분의 25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분모가 4분의 7이 되죠? 그러면 16분의 49니까 16 낙분돼서 따라서 49분의 25, 49분의 25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9분의 25, B는 49분의 25가 된다는 얘기고,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9분의 50이 답된다. 가 45번이겠네. 얘는, P의 좌표가 5분의 4일 때 값을 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시완적 분포.
아, 예. 저기 또 부정 부분적 공포. 아니다. 부정적 공포. 부정하네. 적군이 좀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잖아. 미군 반대로 하는 게 적군이, 적군 반대로 하는 게 미군이 그래야 된다, 이거. 근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하나 쓰면은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n 플러스 1제곱 그거 쓰면 xn 제곱 6 적군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예,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우리는 분수 함수도 배우고, 치수 함수, 로그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뭐 삼각 함수까지 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하려면, 그 개념들을 생각하려면 쉽지는 않은 거죠.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것들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적분 스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그냥 단순하게 공식 암기에서 적분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 생각을 좀 다 해야 되고, 이걸 어떤 적분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세 번째 부분적 분포. 그걸 생각을 하면, 아, 부정적분이 아니지. 아니죠, 공일이다, 이거. 여기까지 넘어왔지. 부정적분을 한다, 그죠?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이죠. 함수의 네, 부정적분. 부정적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 중학교 때 수2에서 배웠던 x의 n제곱이 있고요. 적분. 이것의 예, 부정부적분인데, 우리가 이거 수2에서는 이 m이 뭐였냐 하면은 자연수였어. 그죠? x의 제곱, x의 제곱 이런 거 적분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얘가 뭐였다고? n은 실수야.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것의 부정적분. 부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 미분법의 도함수의 역 연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미분을 반대로 하는 것이 부정적분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 나누는 거,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거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생각하는 거야. 자, 앞에서 미분했던 거 기억나나? x의 2분의 1 같은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x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래 계산하던 것처럼 x의 n제곱 이거 미분하면 n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거죠. n이 실수일 때도 이게 된다고. 그럼 당연히 부정적분할 때도 무조건 뭐겠어? 다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배웠던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수2에서 배웠던 대로. x의 n제곱의 dx를 미분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c가 나오겠지, 그죠? c는 적분함수. 무슨 말 이해돼요? 요거를 미분하면 얘 되잖아. 그죠? 앞으로 나오면 없어지고, 얘 한 개 줄여주면 얘 되는 거니까. 이해되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까지 범위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미분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적분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고 하는 이유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 0 되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 저 때는 따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n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뭐가 되는데? x분의 1이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보죠. 너희들한테. 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더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더라? lnx. 그렇지, lnx. 무슨 얘기가 있어? l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맞지? 맞아. 근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적었어? 대부분 틀리지 않아. 이렇게 돼야 돼.
물론 적재성수 C 있어야겠죠. 그럼 C는 적재성수.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얘를 2로 하면 x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쌤, 얘를 2로 하면 절대값 x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케이스 분리해서 쌤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함수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형이 뭐가 되는데?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적분했는데 만약에 ln x가 나왔으면 갑자기 여기서는 뭐가 되냐? 여기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여기 x는 뭔데? x가 양수인 것만 되면 정의 자체가 달라지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값을 안 붙이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만 절대값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지수함수의 부정. 지수함수의 부정적. 쉬워요. 왜냐면 지수함수는 미분도 쉬우니까 당연히 적분도 쉽다.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C는 적분함수로 하나하나 적게. 자, 첫 번째 인테그랄. 제일 쉬운 거 EX의 DX예요. 이제 EX 미분하면 EX니까 적분해도 EX. 됐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인테그랄. a의 x에다가 dx. 이거 안 써보죠. 자, 이거는 뭐겠어요? ln a의 ax 플러스 c 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ax 미분하면 ax ln이잖아. ax를 미분하면 ax에다가 ln a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되는 거니까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얘가 붙어있으니까 얘 나눠줘야지 원래 거랑 돌아간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적분할 때는 요거 나눠줘야지 얘 적분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 처음 봄? 예. 물론 여기에서 a값은 양수고 a는 1이 아니라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나?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부정적.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C는 적분성수. 자, 첫 번째. 인테그랄 sin x dx. 자,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 한번 해보자, 그지? 자, 뭐 미분해야지 sin 되지? 그렇지. 코사인을, 그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플러스 sin 되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x 확인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 얘 미분해서 요 안에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있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니까 플러스 되는 거지. 지금 반대로 되겠지. 부호가 헷갈릴 수 있다고 미분하고 그제 적분할 때. 두 번째 인테그랄 코사인 x의 dx는 자 보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뭘 미분해야지 코사인 되는 거야? 사인이지, 그냥 이거는. 그래서 얘는 사인 x 플러스 c 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잖아. 이해돼? 세 번째. 인테그랄 시큰트 제곱 x의 dx. 자, 뭐 미분하면 시큰트 x 되더라? 탄젠트 됐다, 그죠? 오케이? 네 번째. 인테그랄 코시큰트 코시큰트 x의 dx. 아니 코시큰트 제곱의 dx. 요거다. 자, 뭐 미분하면 코시큰트 제곱 되죠? 마이너스 코탄젠트다. 그죠?
됐어요? 원래 코탄젠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90도 되니까 마이너스 이쪽 가져와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번은 이제 뭐냐, 시크트 x 탄젠트 x 라고 해. 시크트 x 탄젠트 x dx. 자, 뭐 미분하면 시크트 x 탄젠트 x 되더라? 시크트 x 였다, 그죠? 그냥 반대로 하는 거 연습할 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인테그랄, 코시크트 x. 코탄젠트 x dx. 자, 얘는 뭐더라? 마이너스, 에, 코시크트 x 플러스 c 된다. 까고 적으면 되겠네. 이해되니? 이렇게 출발돼요. 쉽잖아! 연습 쉽지? 그냥 미분 다 반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행문이 있을 수 있지. 어떤 행문이 있을 수 있냐면, 저기, 그, 뭐야, 민서가 질문을 하면, 쌤이,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어? 사인 접근하는 거 배우고, 코사인 접근하는 거 배우면, 쌤이, 탄젠트 접근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탄젠트를 안 가르치고, 뭐, 시크트 제곱, 코시크트 제곱, 코시크트 탄젠트 이런 걸 가르칩니까? 나는 의문이 들잖아. 안 들어? 난 들 것 같아. 들잖아.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부정 접근 자체가 미분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지?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쪽 것들을 보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시크트, 코시크트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들을 가져와야지 설명이 간단한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볼게, 얘한테. 어떤 거를 미분해가지고, 어?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지 탄젠트 X가 나와? 없잖아, 배운 게 한 번도. 뭘 미분해서 탄젠트 X가 나온 적이 없잖아. 그 지금 여기서 배워보면 어렵다는 얘기야. 뒤에 가가지고 시완적분법 뭐 이런 다른 걸 배워보게 되면 그때는 또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걔네들이 접근한 뭐냐면 ln에다가 절대값 코사인 x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x 분의 맞죠? 1에다가 코사인 x 미분해야 되긴 건데 마이너스 사인 x네. 마이너스 탄젠트 되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긴 놈이 탄젠트가 되는 거야. 접근하면. 탄젠트를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렵잖아. 지금 여기서 안 배운 거지. 무슨 얘기 하겠어? 뒤에 넘어가면 시완적분법 그거 할 때 여기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해서 배웠던 거 있잖아. 미분해서 뭘 상하수 어떤 걸 미분하면 뭐가 돼? 상하수 어떤 걸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런 것도 배워. 아주 단순하게 보자마자 나오는 것들만 먼저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지완적분법 이런 거에서 스케줄을 사용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얼마나 문제가 쉽게 되어 있는지. 예제 1번. 다음 시간 100% 테스트 쉽겠다 또. 1번에, 1번을 보면, 인테그랄 루트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dx 되어있어. 그래? 일단 분수함수가 되게 나와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더 나눌 수 있는 게 없는지 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돼. 분모는 2분의 1차고 x 1분의 1이니까 분자는 1차니까 무조건 우리는 분자가 그게 만들어준다고 배웠다. 그죠? 맞나? 분자 1차수가 더 작아지게끔 한다고 배웠어.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이 더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겠어?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x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없어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인테그랄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dx 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의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dx니까 적어주면 저 뒤에 넣어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곱하기 x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빼기 x되고 플러스 c 된다.
시작할 때 10은 적분 상수라고 적분 상수 상수라고 적어놓고 시작하고 대수적도 무슨 되니까 오케이? 요게 답이겠지 그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그제? 곱하기 x의 2분의 3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빼기 x 플러스 c 요게 답이에요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얘가 1 넘어가니까 x 루트 x 여기 x 플러스 c다 요렇게 적어주면 좀 더 깔끔하긴 하겠네 이해돼? 네? 안 돼? 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이잖아 공식이잖아 지수에다 그냥 나오는 거 봐. 공식 쓰면 된다. 그래, 알겠어? 응.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이번에, 루트에다가, 세제곱은 x의 제곱분. x 빼기 1에다가 dx 데이터. 얘 이제 뭐, 좀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번 쓰면 된다. 그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죠? 쓰면은, 인테그랄. 세제곱근 x의 제곱분의 x 빼기. 세제곱근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dx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3분의 2, 밑에 거 분모 지수가 3분의 2다, 그죠? x의 3분의 2 제곱. 1 빼기 3분의 2니까 x에다가 3분의 1 된다는 얘기고, 빼기.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dx 있는 거야. 그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적분은 뭐가 된다?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x에 3분의 1 더하기 1 되고,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에 플러스 c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요거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 여기 얼마야, 그 사람이. 3분의 4니까 4분의 3 되겠네. 3이고, x에다가 3분의 4 되고. 빼기, 여기는 계산하면 3분의 1이니까 3이겠지. 3이고. x의 3분의 1 제곱 되겠네. 플러스 c 된다. 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굳이 답을 루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4분의 3에다가 x 한 개는 나오고 루트 세제곱근 x 한 개 나오고 빼기 3에다가 세제곱근 x 플러스 c 된다라고 적어주면 훨씬 더 깔끔한 식이 나오기는 하겠네. 오케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지수를 어떻게 실수 형태 x의 지수 실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네. 다 잡았어? 왔다. 그럼 3번을 보면은 인테그럴 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dx 자, 일단은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인테그럴 x분의 자, x 제곱은 x고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dx가 된다. 안 돼. 그럼 이걸 전부 다 지수가, 뭐,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2에다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에 dx. 그럼 방금 적분하면, 1을 적분하면 x 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된다. 가 되고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된다고요? n은 절대값 x가 되겠다. 플러스 c가 되겠죠. 적분상수. 정리만 하면 답이 될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x고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아, 2분의 1이니까 2가 돼서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x에다가 얘가 2분의 1 제곱되고 플러스 n 절대값 x 플러스 c 자 그럼 깔끔하게 적으면 4 빼기 4 루트 x 플러스 n 절대값 x 플러스 c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얘네? 뭐 이해 안 될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면 된다? 이 형태 자체를 X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그 거듭제곱인 지수가 실수 범위에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된다. 라는 이야기.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예제 2번. 자,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인테그랄. 3x 빼기 1의 전체 제곱의 dx를 구해라. 일단 먼저 풀어야겠지. 그럼 9의 x 빼기 2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에다가 여기에 dx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ln 9분의 9의 x 빼기 ln 3분의 그제?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x 플러스 c는 c는 접근상수. 자, 요렇게 이제 적어주면 요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이 얘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응? 엘엔 부분에? vx.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ax의 dx를 구하면 이것이 ln a분의 a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있는 걸 한번 빼놓고 3x만 접근하면 된다니까 이만큼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건 또 그 모양이에요. 뭐 이런 거 접근하니까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고 오면 된다. 무슨 편지 써야 되냐고. 화차! 너무 빠르? 네. 아니, 저 인테그랄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 여기서 넘어가는 거? 네. 그냥 공식인데. 9의 X가 공식. 공식이라서 빠르게. 아니, 천천히 할게. 9의 X제곱을 부정 적분을 하면 ln 부분에 9의 x제곱이 되겠지. 이해됨? 아, 저만 이미 이해했지. 아, 오케이. 아니, 공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요거지. 얘를 머릿속에 익숙지가 안 됐겠지. 머릿속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저거. 아까 전에, 앞에 거는 공식 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선생님 요런 거 다 적어주고, 원래 이게 안 적지. 바로 계산해 버리면 돼, 원래. 자, 요런 거 선생님 적어주고 있는 중인데, 얘는 적어줄 게 없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9의 x 대신에 a 대신에 9 넣는 거밖에 없는데. 여기 a 대신에 3 넣는 거밖에 없잖아. 그죠? 똑같잖아요. 얘네?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모르면 그럼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거 접근을 못할 것까지도 없어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지수를 미분하는 걸 다 배웠으니까. a, x를 미분하면 ln? 아니지, ax에다가 lna 이렇게 배웠다, 이거. 그죠? 적분 가려면 이제 lna가 약분돼야 될 거니까, ln? 나눠서 보이는 거야.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 얘 미분하면, 얘가 ln 적분이랑 되지. 요거 미분해 볼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숫자니까 숫자야. ln도 숫자다. ln 부분에 있고, 얘 미분하면, 9의 x, ln 9이잖아. ln 9, ln 9 약분되니까, 9의 x인 거니까 그대로 돼. 오케이? 이해돼요? 너무 빠르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느려지나, 내가. 네? 내한테 선생님 너무 빨라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네. 천천히 해줄게. 빠르다고 얘기하면. 저거, 어차피 저 사이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기서 더 빠르다면. 아니, 천천히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적을 건 더 이상, 여기, 하고 설명했지만, 적을 수는 없잖아, 그거를. 이게 아까 전에 A 대신에 부정인 것밖에 없으니까 적을 거라 더 이상 없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하셨잖아요. 얘가 지금 물어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중간에 중간에 안 하고 완전히 집에 가서 꽁꽁 얼다고 결국에는 모르고 와가지고 부딪히면 그때 망해가지고 울고 울고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지 마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내고 가야죠. 오케이? 이해 되시죠?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되겠다. 넘어가고 2번. 자, 2번은 인테그랄 e의 x 플러스 x 분의
e 의 ex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dx야.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리가 될 거다. 그죠? ex 플러스 x ex 마이너스 x 그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돼? 야, 근데 좀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 ex 빼기 x에다가 dx가 되는 거고 ex 없구나 뭐예요? 그렇지. 제일 쉽잖아. 내가 그냥 어려운 거 내가 다 하고 쉬운 건 너한테 물어보잖아. 민서야, x 적분하면 뭐? 네? x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 x의 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오케이? 적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너무 너희들을 선생님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가? 알지 이거 x의 n제곱 적분하는 거. 아까 전에 공식 썼는 거 그게 전부 알았다. 예,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다 쓸 수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제외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쓰면 돼. 무도 나오든 뭐 하든 상관없어. 오케이? 넘어가. 3번. 3번. 인테그럴. 3의 x 플러스 1분의 9의 x 빼기 1의 dx.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지. 위에 거도.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약분약분 시키니까 인테그랄 얘가 3x 마이너스 1의 dx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적분하니까 얘가 뭐라고요? ln 3 분의 3의 x 공식 넣어. 그죠? 그 다음 빼기 x 플러스 c. 오케이? 그죠? 예제 3번! 예제 3번이 예제 3번 맞지? 네. 1번. 3분만 쉬고 하자. 굉장히 거짓이야. 아이! 무슨 거짓이야. 참인 명제인데. 자, 예제 3번 보면 1번에 1에 있죠? 이게, 이게, 학생들이 이제 이 파트에서 여기 지금, 여기 나와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적분을 다 배우고 나잖아. 우리가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이런 걸 배우게 된단 말이야. 뒤에 넘어가면. 그런 적분들을 배우게 되면, 어떤 적분이 나오게 됐을 때, 뭘, 어떤 적분을 사용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적분되는, 지금 여기 배우는 건 보자마자 바로 적분되는 것들이야. 문제가 알죠? 뭐, X, 아까 전처럼, 이런 거, 바로 적분되는 거야. 약분하면 그냥 적분 바로 되는 거야. 이런 거. 다 바로 되는 건데, 시화 적분을 해야 되는,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 적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문제를 딱 보고, 적분 문제를 보고, 얘네들이 지금 시화 적분을 사용해야 될지, 부분 적분을 사용해야 될지, 그냥, 보자마자 적분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이 문제들도 지금 여기 이 파트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섞여 있어 버리면,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 dx로 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제, 그,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거 하면 1이니까,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나왔으니까 이걸 사인을 바꿔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왜냐면 타젠트 제곱 우리 조금 안 맞고 터져. 코사인 무슨 아니지? 몸이 그래야지 타젠트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로 쓰기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쓰니까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 빼기 1이지. 지금 이건 뭐예요? 자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은 뭐의 어떤 값일까? 시큰트 제곱 x잖아. 맞아요.
시크드가 코사인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접근할 수 있잖아, 시크드. 몸이 분해하지, 시크드세. 탄젠트잖아. 이제 접근하고 있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풀어주면 잘하는데, 만약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다? 못 풀어. 그럼 내가 좀 더 꼬아가지고 이래내 어떻게 할 건데? 탄젠트 제곱 x의 dx. 이래 바꿔가지고,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1대가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얘가 탄젠트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x 만들어야 돼요. 저것처럼. 이거거든, 이 문제거든. 최대한 내한테 준 게 이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많이 도와준 것 같지. 오케이? 쉽지는 않다. 이게 미적분, 생각해봐. 미적분이라는 책 자체가 쉬우면 뭐, 변별력이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그냥 기본 계산이야. 이거는 뭐라고? 구구단과 같은 느낌이니까. 구구단을 못하면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잖아. 우리 이거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그런 것도 하려면 얘들이 이런 접근들을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인테그랄. 이것도 중요한 문제. 코사인 제곱 2분의 x의 dx. 코사인 x는 접근하면 그냥 간단해. 코사인 제곱 x는 접근이 안 돼, 일반적으로. 식의 변형이 필요한 거야. 이거 기억나? 코사인 제곱 x.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되는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한 개에 붙여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 우리는 기본적인 건 알잖아. 코코사사. 그죠? 싸코코사, 코코사사, 일반 문타필타. 이런 건 기본적인 건 알잖아. 그럼 코코사사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진짜 원초적으로 설명하겠다. 진짜 이보다 더 원초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사사.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돼? 코사인 2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지. 맞나? 얘가 지금 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된다 이거죠. 그럼 나 요걸 구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 된다 이 말이야. 했던 기억나니? 요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지금 2차의 식을 1차로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 했어요? 2차의 식을 1차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인테그랄. 저 2x니까 얘가 2x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겠노? 아, 2분의 x의 역할. 2분의 x가 알파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겠어? x 들어가겠지. 2분의 x 두 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로 바뀐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은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모양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가지도록 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접근인데 엄청나게 못하는 접근. 그냥 뒤에 넘어가는 뒤에 넘어가서 나오면 뭐. 그 뭐야?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 부분 접근, 아까 부분 접근, 뭐 치환 접근 이렇게 나오면 됐잖아. 그런 걸로 안 풀리는 문제거든. 대부분 복잡한 접근이 나오면 그런 걸로 다 풀려야 되는데 그걸로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꾸는 것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x거든. dx. 자, 접근하면 2분의 1x지. 자, 플러스 코사인 접근하면 뭐 된다? 그냥 사인 된다. 마이너스 사인 아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미분해야지 코사인 되는 거니까 미분의 1 사인 x 되는 거야. 플러스 c.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부호 같은 것들 많이 틀리거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니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적분은 사인을 미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되고 코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이 되는 거고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 부호 반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봤어. 마이너스 하나. 아,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야 돼. 꼼꼼하게. 안 틀리게. 완벽하게. 괜찮아. 반복하면 괜찮아. 반복하면 반복을 하잖아, 계속. 안 틀려! 2분 틀려. 2분 틀리가 더. 네. 어디서? 반복하면 이제 사인 x가 마이너스. 아, 여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사인을 틀리고. 그 또 사인을 막 하다 보면 또 이해가 그렇지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이제 아 이거 잠깐 정신 차리자 하면서 아 맞다 자 이거 뭐지 아 이거 미분이지 오케이 자 어 생각해서 자 적분이지 생각해서 그다음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뭐 특별하게 좋은 방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두 번 정도 틀려 보면 본인이 풀다가 틀려 보면 그런 생각이 되잖아. 혹시 나는 어 기억 실신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하여라 아 나 옛날에 그랬어 뭐 풀다가 계산 실수하고 이렇게 하잖아 뭐 혹시 나 뭐야? 나 뭐하는 놈이야? 어 나 진짜 비읍 시신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막 자기감에 빠지잖아. 와 씨 난 도대체 이때까지 뭐한 거지랑 자기감에 빠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 그 비슷한 유형이 딱 나왔다? 그럼 되게 신경 쓰게 되지. 생각을 하면서 푼다면 근데 진짜 그때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생각 없이 푸는 애들 또 있어요. 틀리고 틀렸잖아 지난 시간에 똑같은 부분에서 또 틀려 놓친 친구들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누구든지 틀릴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틀리게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냥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 쌤도 풀고 여기 지금 그 뭐야 개념원리도 연습문제 확인책도 다 푸니까 문제는 충분히 많이 풀어. 틀리는 것도 너 충분히 틀리잖아. 충분히 많이 틀리니까 그것도 수정하면서 그냥 아 이거를 숙제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하지 말고 아 나 이거 왜 틀렸지 고민을 해가지고 아 다음부터 안 틀려야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수학 공부 엄청 편하지. 그렇죠, 그러세요. 제발. 아, 이거를 안 하고 안 해가면은 이기지한테 개 털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숙제를 숙제처럼 하지 말고 공부처럼 하라. 는 이기지의 명언. 명언. 자, 뭐 해야 될까? 얘를 이번에는 뭘로 바꿀 수 있어? 1-sin으로 바꿀 수 있지? sin 제곱으로.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니까 분모가 없애줄 수 있다. 결국에는 약분을 해서 분모를 없앨 수 있는지 보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약분을 해서 분모를 없앨 수 없잖아. 없잖아, 약분해서 분모를. 근데 지금 얘는 분모를 없앨 수 있잖아. 약분해서. 그럼 이제 없애는 게 제일 좋지. 인테그랄 1 플러스 sin x. 에다가 얘가 1-sin 제곱 x의 dx가 될 거고 인테그랄 1 플러스 sin x 분해 1 플러스 sin x 1-sin x의 dx가 된다. 약분 때리니까 인테그랄 1-sin x만 남고 그죠? 적분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cosin x다 그죠? 왜냐면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가 됐어. 플러스 c 이렇게 안 헷갈리게 절대 안 헷갈리지. 정신을 집중하면 괜찮아요. 참 넘어갈게요. 시완전 풍부
키를 왜 보지? 키가 안 나와 오늘. 아 이거 오늘 별로 안 했다. 오늘 예제 세 문제 풀었는데. 세 문제밖에 안 했어. 우리 앞에는 문제 풀이했고. 문제 풀이 하는 게 어려운 관계. 200번이 걸려가지고 오래 시간 걸려고. 할 게 없어. 이대로라면 복제 낼 게 없다고. 아하, 그럴 거고 있더라. 그럴 수 없지. 우락하면 복제. 복제하면 우락. 우락이 꼴. 어? 복제. 어떻게 좋아요? 어? 옷은 언젠가 져요. 언젠가 지겠지. 아직 질 때는 아니야. 많이 뛴 것 같아요. 복제, 현재까지 내 복제 개수를 한번 더 볼까? 2만 2개. 그만큼이나 되려나?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은. 에이, 얼마 안 된다. 4,715개밖에 안 돼. 돼지 포함해서? 어? 돼지 포함해서. 그래, 안 하는 거지. 만 개까지 되면 안 하지. 4,700개 정도밖에 없어. 4,700개도 엄청 많이 한 거지. 내가 여기서 8년 넘게 일했으니까. 19년 되면 뭐하지? 1년 동안 해가지고 가장 근접하게 맞춘 사람이 선물 주는 거야. 아, 내가 일주일, 내가 19년, 너한테 선물을 왜 줘? 내가 선물을, 누가 줘야 되지? 기념. 키가 작았어. 다음 시간에 할까? 애매하다, 이거. 야, 내용이 길거든. 이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에 오늘은 복대 공부 좀 해라. 오케이?